이번에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부자가 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생하기 싫어서, 대부분 그거죠? 맞아요. 투자의 진정한 목표는 부자가 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가난하게 죽을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부자가 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난하게 죽을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선물지수 보니까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몇 시간 후에 또 장이 열리겠지만 요즘에야 뭐 이 선물지수 보고 뭐 판단을 못하겠어요. 워낙 이 변동이 심해서. 투자에 대한 이 마인드를 이렇게 생각하면 투자에 대한 호흡, 즉 이 투자 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주가의 변동성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뭐 정말 5개월, 6개월 동안 계속 지금 하락하죠? 역대급 하락이에요. 이렇게 하락한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1월 초부터 지금 5월 중순까지 이렇게 하락한 게 52년 만에 처음이니까 정말 난생 처음 아닙니까? 이제 투자 시작한 지 1년 전후 되는데 정말 처음부터 된통당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처음부터 아주 제대로 매를 맞았어요. 심한 매를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웬만한 변동, 그거 우리 우습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투자의 기간, 호흡을 길게 보고, 무엇보다도 주가 이 변동성에 마음을 흔들리는 것 때문에 저는 그걸 중점으로 두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가난하게 죽지 않을 확률을 최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소에, 뭐 말씀드렸죠? 절약생활. 절약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해서 그 돈으로 투자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축을 할 수 없다면 그 다음 스텝인 투자 또한 당연히 할 수 없죠. 저축을 못하는데 내 수입, 내가 버는 대로 버는 쪽쪽 다 써버려요. 저축을 못하죠? 당연히 투자 또한 못하죠.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의외로. 버는 대로, 앞에 미래 계획 생각 안 하고 버는 대로 다 써요. 그것도 모자라서 더 쓰고 싶어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요. 그러니 평생을 살면서 목돈 한번 못 만져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과거에 계셨을 겁니다. 신림가족 되고 난 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알뜰살뜰 절약생활을 하면서 주식 수량을 계속 모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저축을 하지 못하고 다 소비해버리는데 투자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건 투자 아니에요. 그건 투기죠.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그건 욕심이란 말도 모자랄 정도예요. 내가 절약해서 모은 여윳돈 강조하고 있죠. 그게 아닌 이자까지 나가는 남의 돈으로 투자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샀으니 주가가 하락하면 근심 걱정에 밤새까지 설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긴 호흡의 장기 투자가 그 아닌 짧은 호흡으로 단시간 내 빚도 갚고 수익까지 내려고 하니까 주가의 등락에 느긋한 마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신림가족분들은 그런 분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심한 하락 구간도 잘 견뎌내죠.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빚을 낸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 초조하죠. 이자도 나가고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앞으로 올 여름에, 올 가을에 돈 써야 돼. 근데 주가가 안 올라. 그러니 근심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꼭 몇 년을 묻어놔도 되는 여윳돈으로 오늘 매수하신 분들, 그 돈으로 매수하셨죠? 어제 월요일 매수하신 분들, 그런 여윳돈으로 매수하신 거죠. 그게 아니면 오래 견디기 힘들어요. 주가의 등락에 마음이 흔들게 돼 있어요. 이건 정말 피곤하게 사는 인생이에요.
돈을 벌겠다고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그렇게 빚을 내고 당장 쓸돈 갖다가 주식으로 받고 났으니 이 인생 얼마나 피곤합니까? 매일매일 주가 등락에 안절부절 못하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이었어요. 진정한 투자자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 아닙니까? 가난하게 죽을 확률을 최소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투자자. 저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 진정한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정한 투자자는 자신과 사랑하는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식들, 나의 식구들, 나의 가정, 사람들이 가난하게 죽을 확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진정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는 이유가요. 현금은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가 더 떨어져요. 알고 계시죠?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돈이 스스로 일을 하게 해서 그 가치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돈을 가만히 은행에 넣거나 들고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내가 갖고 있던 100만 원, 1000만 원의 가치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재보다 미래에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돈이 스스로 일을 하게 해서 그 가치를 더 높여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보관하면 시간이 갈수록 물가상승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 재산을 불릴 수가 없어요. 근로소득 하나만 가지고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꼭 병행이 되어야만 재산 증식을 할수 있어요. 우리 지금 자본소득 아닙니까? 자본소득이 곧 투자를 해서 얻는 소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데 이왕이면 높은 수익률을 원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다 높은 수익률을 원하죠. 그러세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높은 위험성, 이것 또한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투자의 생리예요. 높은 위험성, 높은 변동성, 이건 싫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떨어지고 막 오르내리고 이 위험한 거, 이건 싫어요. 그런데 높은 수익률은 좋아요. 그런 투자 없어요. 높은 이 수익률을 바란다면 그만큼 높은 위험성, 높은 변동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엔비디아만 봐도 알잖아요. 테슬라, 엔비디아가 다른 종목들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높아요. 대신 떨어질 때는 지금 반토막까지 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토막까지 나고 이런 변동성 싫어. 근데 수익률 높은 건 좋아. 그런 투자 없어요. 높은 수익률 바란다면 높은 변동성, 반토막까지 나는 거 각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도 말고 연간 평균 수익률 10%면 돼요. 이것이 매년 복리 효과로 불어나서 투자 기간이 길수록, 전에도 계산 다 해봤잖아요. 상상 이상으로 투자한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연평균 10%? 그럼 한 달에 몇 프로예요? 1%도 안 돼요. 왜냐하면 월 평균 1%면 1년이면 12%죠? 이건 단리 계산이에요. 매달 1%씩 늘면 1년으로 따지면요, 15% 이상이 나와요. 왜냐하면 복리니까. 100만 원에 1%면 101만 원 됐어요. 그 다음에는 100만 원에 또 1%가 아니라 101만 원에 대한 1% 아닙니까? 그래서 102만 천 원이 돼요. 그 다음에 또 1%는 102만 천 원에 대한 1%가 또 붙어요. 그러니 계속 복리로 붙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연평균 10% 수익? 그게 아니라 한 달에 막 10%씩 주가가 오르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대신 반토막 나는 거 각오할 수 있어요? 그만큼 주가에 높은 변동성이 있는 주식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낮추세요. 연평균 10%? 그럼 한 달에 1%도 안 돼요. 평균 한 달에 한 0.7%씩 올라요. 내가 투자한 돈이 한 달에 겨우 1%도 아니고 0.7% 올라서. 그 다음 달에 또 0.7% 올라. 야, 감질나네.
한 달에 5%, 10%씩 막 올려야 되는데. 그래 놓고서 주가 반토막 나는 건 싫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더도 말고 1년에 평균 10%면 한 달로 따지면 1% 수익도 안 나와요. 그러니 꾸준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은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투자의 진정한 목표. 우리는 부자가 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다면 가난하게 죽을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투자자들의 모임입니다. 나 본인 자신과 사랑하는 나의 식구들 가난하게 죽을 확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투자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